경기 부천의 호텔 화재로 7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다친 가운데 현장에서 숨진 20대 여성이 어머니와 마지막 통화를 나눈 사실이 알려졌습니다. 28살 김모 씨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건 건 어제 저녁 7시 40분쯤. 바로 앞쪽 객실 810호에서 불이 난 지 6분가량 지났을 때였습니다. 다급한 목소리에 김 씨는 어머니에게 불이 나서 객실 안 화장실로 피했다며 연기가 가득 차서 나갈 수가 없다고 말했다고 합니다. 가족들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던 7시 57분, 김 씨는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. 구급대원들이 안 올라올 것 같다, 죽을 것 같다고 말한 김 씨는 5분 뒤면 숨 못 쉴 것 같다며 전화를 끊었는데 이게 마지막 통화가 됐습니다. 전가가 우리를 구하러 오지를 않고 있다. 5분은 버티지 못한다. 장례는 치르지 말고 나의 일기장은 태워달라. 그리고 급한 다급한 목소리라고 끊었는데 김 씨의 어머니는 이게 마지막 전화였다니 믿을 수가 없다면서 딸이 미술을 전공하는 꿈 많고 착한 아이였다고 회상했습니다. 또 불나기 전날이 아빠 생일이었는데 김 씨가 카톡으로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며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. 아빠 생일 축하해. 엄마하고 맛있게 식사해. 나는 문자를 아빠한테 보낼게. 마지막 문자고. 김 씨의 어머니는 소방이 빨리 도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화재 진압을 몇 층부터 하느냐가 중요했다며 딸이 정확히 불이 난 층을 말해줬는데 현장에는 사다리차도 없었다고 성토하기도 했습니다. 오늘 오전 합동감식을 벌인 소방당국은 최초 발화 지점인 810호가 비어있던 점을 고려할 때 담뱃불과 같은 실화 가능성보다는 객실에서 누전이나 에어컨 스파크 같은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났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. 복도 전체가 9분 만에 연기로 가득 찰 정도로 상황은 급박했습니다. 다들 이제 거의 혼미한 상태로 나오시더라고요. 조금 쓰러져 계시고 급박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. 대피한 투숙객들도 대부분 몸만 겨우 빠져나올 정도였습니다. 비상구 문을 열었는데 완전 시커먼 연기가 완전 물밑에서 올라와서 지금 지갑이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. 하지만 미처 피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. 807호에 머물던 투숙객 두 명은 밀려드는 연기와 열기에 창문 밖으로 구조를 요청했습니다. 막 살려주세요라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갔는데 8층 네 칸 옆인가 거기에서 남자 여자 둘이 이렇게 창문으로 이제 연기 안 마시려고. 이후 두 사람은 건물 아래 에어매트로 뛰어내렸지만 매트가 뒤집히는 바람에 숨졌습니다. 발화객실 맞은편 방에 남자친구와 있었던 김다나 씨 역시 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 김 씨는 화재 6분 뒤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화재 사실을 알렸습니다. 구급대원들 안 올라올 것 같아. 왜? 죽을 것 같거든. 5분 뒤가 진짜 숨 못 쉴 것 같아. 이제 끊어. 딸을 잃은 어머니는 오열했습니다. 8층은 진압을 못하고 있다. 거기에 있는 투숙객들이 들어가지 못한다. 왜 그러냐. 연기가 많아서. 아이가 803호에 있다라는 건 이미 119에 전화를 한 상태잖아요. 반면 발화 지점과 멀지 않은 곳인 806호에 투숙하고 있던 20대 여성은 기적적으로 생존했습니다. 119에 전화를 걸어 소방대원의 안내에 따라 화장실로 몸을 피한 뒤 문틈을 수건으로 막고 샤워기를 튼 겁니다. 수막이 일시적으로 유독가스를 차단할 수 있다는 얘기를 떠올렸다고 합니다. 간호학과 학생인 여성은 인명수색에 나선 소방관들에 의해 대피 1시간여 만에 구조됐습니다. MBC 뉴스 류현준입니다.